근데 내일 시장이 또 중요합니다.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여러 가지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. 준비해 보겠습니다.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뭐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코스피가 또 2,500 못 넘고 그냥 다시 또 주저앉았습니다. 네. 어떻게 내일장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뭐 지금 현재 이제 한 2,500선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네.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제 좀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표면적인 이슈로는 이제 어제 이제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죠. 네. 그러한 이유가 이제 미국의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좀 크게 좀 위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러한 경제 지표 부진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즉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 심리가 지금 급격하게 좀 위축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면서 지금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보다 좀 낙폭이 컸던 이유가 이제 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,500선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최근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좀 오늘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요.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 포진한 상위주들을 보게 되면 네. 2차 전지 비중이 이제 상당히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보면 시총 상위주 중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 뭐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최근에 시장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그 대형주들이 오늘 좀 일제히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 낙폭을 좀 키우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지수 움직임보다는 특정 섹터로의 좀 쏠림 현상이 최근에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러한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의 향방에 따라서 좀 지수 움직임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업종별 또 종목별 좀 순환매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최근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수는 좀 좋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수급 네. 쏠림 현상이 좀 극심한 상황인데 네. 2차 전지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 외에 기타 타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로 또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지수는 좋지 못해도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 업종 같은 경우 또 좋은 흐름을 보이는 지금 시장 흐름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못 올랐었던 기타 다른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로 이런 좀 순환매 좀 온기가 돌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2차 전지에 쏠려 있는 이런 수급이 뭐 어제까지만 해도 최근 모습은 이제 약간 다른 곳으로 퍼지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또 다시 코스피가 2,500선에 맞고 떨어지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섹터를 보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지금 오늘 또 시장이 하락 중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네, 상당히 좀 많은데요.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한 이것도 미증시에서도 보면 나스닥이 좀 하락이 컸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좀 달러화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즉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강화가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1,319원까지 또 네. 상승을 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원화 약세, 수혜주 또 이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대표적으로 좀 자동차 업종을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오늘도 보면 자동차 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.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흐름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이유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선 지난 1분기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판매 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각각 한 15.6%, 21.8% 정도 성장을 하면서 즉 현대기아차 통합에서는 약 한 18% 정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나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성장함에 불구하고 지금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을 지금 끌어올리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그러한 이유가 지금 상당히 좀 상품성에 기반한
그러한 좀 최근에 이런 판매 호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반도체 이런 쇼티지 현상도 좀 완화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올해는 실적 호조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에 또 만약에 원달러 환율까지 최근에 이러한 약세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박스권 상당히 위치한 상황에서 좀 시장이 좀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투자 대안으로서의 네. 그러한 원화 약세 수혜주로서 자동차 업종이 좀 부각될 가능성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. 자동차 업종 그리고 환율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?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좀 다소 좀 무관한 그런 좀 내수주 중에서 좀 꼽아왔는데요. 네. 바로 좀 불황에 어떻게 보면 강한 업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네. 편의점 업종 내에서 BGF 리테일을 오늘 좀 꼽아왔습니다. 우선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좀 저점에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편의점 업황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.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항상 과거에도 보게 되면 불황에 강한 대표적인 업종으로 편의점 업종이 좀 꼽혔는데요. 그렇죠. 그러한 이유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이러한 물가 상승과 함께 뭐 편의점 제품들의 판매량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점심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좀 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. 이러한 가성비 도시락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최근에 신규점 수요도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지금 점포가 지금 17,000호를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. 올해에도 연간 약 한 800개 정도 점포가 순증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편의점 업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고 특히나 이제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또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러한 나들이 수요의 본격적인 증가와 함께 기존점들의 이제 신장세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즉 이제 2분기 성수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네.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볼까요? 우선 뭐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9만 원 정도 선, 한 18만 9,40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에 저점 라인이 한 17만 원대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저점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우선 1차적으로 한 20만 원대는 목표 주가로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인 한 17만 5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BGF 리테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과는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종목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BGF 리테일을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과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